에미야, 오늘은 고등어조림을 해먹자. 지난번에 제가 했었잖아요. 그건 맛없는 통조림이고 이건 싱싱한 생고등어다. 직접 낚시해서 잡은 고등어가 맛있다던데요. 야채를 미리 썰어놓고 양념을 할 거야. 고춧가루 두 큰술, 후춧가루 톡톡톡, 다진 마늘 한 큰술, 진간장 두 큰술, 멸치 액젓 두 큰술, 맛술 한 큰술, 매실액 두 큰술, 생강청 한 티스푼 넣고 섞어줄게. 아, 향긋한 냄새. 썰어놓은 무 넣고 물 붓고 물을 먼저 삶아줄 거야. 왜요? 두껍게 썰어서 먼저 푹 익혀주는 거다. 싱싱한 고등어 넣고 양념장 넣고 양파 쏟아붓고 고추 넣고 대파 넣었어. 어머니 밥 냄새가 상큼해요. 애미야, 미친 소리 그만하고 고등어 조림 다 됐다. 고기도 무도 맛있게 잘 익었다. 얘따 먹어봐라. 어머니 먼저 드세요.